오늘 사용할 재료들이에요. 색연필, 이건 지우개 가루를 털어줄 넓은 붓이에요.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렇게 대략적인 크기와 위치를 먼저 잡아줄게요.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시작할게요. 냄비에 손잡이를 그려주세요. 이제 냄비의 두께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뽀글뽀글한 선으로 밥을 그려주세요. 여기는 카레가 될 부분이에요. 이제 야채 토핑을 얹어줍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새우의 머리를 먼저 그리고 몸통을 그릴게요. 잘라진 야채들을 그리는 거라 이렇게 자유로운 형태들로 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만 잎사귀 모양을 그렸어요. 수저와 젓가락, 스케치선들은 곧 지우개로 지울 거니까요. 실수할까봐 걱정하거나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 피클, 마지막으로 정육면체 몇 개로 깍두기 김치를 그려주면 스케치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색칠할 그림을 넓은 모양의 지우개로 살짝 지워주세요. 이건 샤프형 지우개인데 아주 오래전에 동네 문구점에서 샀던 기억이 나네요. 모양이 길쭉해서 섬세하게 지울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칼의 색은 약간 오렌지빛이 나는 걸로 골랐어요. 크림 부분을 제외하고 칠해주는데 너무 꼼꼼하게 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워주고 털어주고 색연필도 깎아주세요. 야채들을 칠할 땐 여러가지 녹색을 사용해서 칠해주세요. 단순한 그림이 더 풍성해 보일 거예요. 샐러드도 칠해볼까요? 먼저 귤을 칠해주고 다양한 녹색으로 샐러드를 칠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나무 수저와 젓가락. 이제 새우를 칠해볼게요.
먼저 밝은 핑크색 계열로 밑색을 칠하고 조금 짙은 색으로 새우 껍질과 다리를 표현해 주세요. 깍두기, 색이 마음에 안 드네요. 샐러드 소스입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반찬 그릇들도 브라운 톤으로 색을 바꿔줄게요. 이렇게. 냄비 안쪽 면을 칠할 때는 이 부분보다 조금 짙게 칠해주세요. 같은 색깔의 색연필이지만 손의 힘 조절로 색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바바를 표현하기 전에 지우개로 남아있는 연필선을 모두 지워주세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흰쌀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우의 눈은 연필로 그려졌습니다. 새우를 조금 더 살려볼게요. 빨간색을 이용해서 새우의 마디 경계와 다리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제 그림의 부족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